9페이지에 보면은 요거 뭐 있죠, 이렇게요. JP, 뭐 J1, J 해가지고 쭉 요거 DPR1까지 있죠. 요것이 이제 그 한 200몇 년 동안 또 최근에 그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떠한 그 대안을 내놓으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은 그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 문서 가소설 혹은 뭐 그 소스, 요거는 이제 요새는 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큐멘터리 하이프시스라는 그런 말을 썼다가 문서 가소설 썼다가 요새는 또 소스 크리티시즘, 자료설, 자료 비평설 뭐 그런 식으로 또 대처하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리터러리 크리티시즘 또 문학적인 비평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우선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그 모세오경의 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가설의 역사예요. 이걸 다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그 다 약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자, 알자라 그러면 이제 뭐를 말하냐? 물은 어떤 인상이 들어요? 알자 그러면. 예? 예. 리덱션 해서 편집. 그러니까 일단 문서들이 주어지면 그걸 이제 어떤 때 서기관들에게 잘 정리하고 편집해서 된 것을 여기 보면 알자 보면 여기에 RJ, RD, RK, R, 뭐 P 있지요. 이것이 전문가면 RJ 그러면 J 문서라는 것을 여러 개의 종류인 건 전부 다 편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J 리덱션 예호비스트라 쓰는 거고 또 RD는 그 듀트로노믹 리덱션 그래서 신명기 편집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RH인가요? 이건 이제 리덱션 홀리네스 성결법전의 편집자 또 P는 그 P 프리스틀리 제사장 문서들을 편집한 그래서 R자가 또 나오면 그 적어도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겠죠. 먼저 이제 뭐 JEDP니 쭉 이렇게 그 역사가 흐른 동안에 이제 어느 단계에서는 이렇게 서로 한 대 모으는 편집한 자들을 가리킬 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사람들일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선 그 도표를 먼저 보시면 J 그러면요. 그 이게 아스트룩이라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 그 표시들이 있는데요. 그 17세기 쭉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스트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여섯 번 플랑스의 의사. 그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연구에서 이제 엘로이스트와 야비스트 자료를 구별해서 이제 J라는 거 또는 Y, 저기. 그러니까 그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여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아도나이를 그, 이, 번역할 때, 그, 아도나이를 이제 유두해, 바브해, 이렇게 썼는데, 이걸 보고 이제 요걸 이제 유두를 활용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은 예호비스트, 예호비스트라 예호비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걸 따가지고 제이라고 이제 붙인 거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또 이걸 또 야자로 말해 야외라고 그래요. 야외를 가지고 이걸 야외 문서라고 또 그랬다. 야비스트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 서양 사람들은 또 제이비스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독일 계통 그쪽에서는 전부 다 제이자로 발음했기 때문에 요거를요 발음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요게 야 요걸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로 쓴. 그런 이제 부분의 이제 작품을 가리켜서 이제 여호와의 작품이다. 여호와. 그래서 제이라고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2장 4절 B에서부터 이제 그 2장 마지막까지, 3장까지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이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창세기 2장 3장이 바로 이 사람들의 작품에서 야비스라고 읽겠네. 여러분이 볼 때 그 야외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혹은
여호와란 말도 쓰죠. 근데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여호와인데, 이게 야라고 이제 발음된 것은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해서 유두해가 야자로 이제 발음된 것도 해가지고 야외 이런 식으로 또 발음을 하죠. 그리고 또 여호와라는 건 여기에다가 아도나이, 여기다 아도 오자죠. 아도나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호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또 그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합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호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음한 것을 이제 중국 사람이 야파화 뭐 그런 식 하니까 그걸 번역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여호와 맞느냐 맞느냐 야훼가 그러니까 맞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논쟁할 시간 있으면 전도하시지. 그거 쓸데없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고 우리가 볼땐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여호와를 했으니까 여호와가 된 거고 또 최고는 또이 야훼를 쓰니까 또 이걸 따라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본래는 이제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이제 그냥 발음해요. 그냥 아도죠.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발음하고 그렇게 주님이란 뜻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여호와나 혹은 야훼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새 번역은 그걸 주님으로 바꿨어요. 아도나이를. 그래서 주성경.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발음은 어떻게 했는지 발음한 흔적은 없어. 그냥 저 글자만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발음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의를 써서 이제 이걸 이제 표징으로 심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엘로힘, 여기 이자가 없나요? 여기도 있네요. 엘로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엘로힘으로 번역하니까, 엘로힘으로 번역하니까, 이걸 따가지고, 또 이라고, 이문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J2, 그 다음에 D. D라는 것이 이제 바로 듀토노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DT, D 혹은 DT라고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D라는 게 듀토노놈인데, 이건 저기, 신명기 17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왕에 대한 법칙 중에서 왕은 필히 자기 옆에 성경을 놔두고 성경을 베끼라 그랬어요. 근데 베낀다는 말을 이 서양 사람들이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베끼는 것 대신에 이걸 두 번째 성경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듀테로 두 번째라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듀테로노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한번 잘못 번역해 놓으면 그것을 고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원전 4년에 출생하셨다고 그러죠. 호적이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그 고칠 수는 있지만 그 2000년 동안에 기록된 모든 문서를 다 고치려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지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JDP란 말이 이제 그 용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용어가 이제 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에 J1과 2는 뭐냐 할때 이게 아시펠트 겁니다. 같은 J인데, 요거는 초기 거다, 후기 거다. 또 조금 구별해가지고, J1이다, J2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J2는 뭔가 하면 J와 2를 합친 거다. 그래서 J2, 편집자에서 이제 합쳐놓은 것이 J2의 문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D나 DT는 이제 듀트럼이라는 그런 뜻이고, P는 이제 프리스틀리라는 이제 그런 용어죠. 코헨이라는 그런 이제 용어인데,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제사장들 문서다. 왜냐하면 제일 성전이 586년에 망하고 정부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성전은 없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활동이 많았고 그분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론 계통과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사장 계통이 있는데 그 계통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서를 작성하고 또는 편집하고 수정하는 이제 그런 소유관 같은 이제 그런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작품의 줄을 이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요게 그몇 페이지인가요? 혹시 여러분 보세요. 그 15페이지. 15페이지가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인데 신명기는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책에 그 주로 이제 그이 검은 부분들이 전부 다그이 제사장들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지는 레위기는 뭐 전부 그분들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레위기 같은 건 전부 다 여기 하얀 부분이 뭐 있어요? 쪽 끝에 조그만 부분이 뭐 있나 보네요. 27장 뭐 그렇고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의 쓴 작품이라는 건 주로 이제 예배와 제사에 관한 거또 성직자들의 활동에 관한 거 그런 규정에 관한 거 그걸 전부 다 수록한 것이 이제 특히 레위기니까 레위기는 전부 다 그들의 작품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베라우젠 이후로 이제 한 200년 지나서도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그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 이게 그 프리스틀리 토라 프리스틀리 토라 앤더 홀리네스 스쿨 해가지고 이게 생추어리 오브 사일런스를 해가지고 그 침묵의 그 생추어리라고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큰 오리라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피는 피인데 피도 이제 프리스틀리 토라 그이 제사장들의 율법하고 이거 조금 고대 거라고 이제 보고 그리고 홀리네스 스쿨은 이게 편집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의 편집을 담당한 이분들인데 그 편집하고 또그 중간중간에 끼어넣는 거또 후기 같은 거 그런 걸 전부 참 근데 이 부분 얘기가 바로 이제 그 어딘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HT 뭐쓴거 있지요? 여러분 가진 책들 보면은 여기 17페이지 예를 들면 17페이지 보면 여기에 PT 그러면은 프리스틀리 토라 그런 말이고요. 여기에 또 좌측에 있는 건 홀리네스 스쿨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피에 속하는 이제 작품이지만은 여기에 오저 미식한이라고 쓴 단어하고 오헬하고 오헬 모헤드 그런데 이제 이 PS는 그걸 조금 더 부연 확대해 가지고 미식한도 있고 오헬도 있고 오헬 모헤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헬과 관계되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용어들이 나타나는 부분은 HS의 작품이고 그 단순한 용어들은 이제 토라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금 고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